사랑 이탄각입니다. 바로 가겠습니다. 여기서도 삐따라 따따라 미 솔솔라솔라솔 아까 연습했어 다 미솔라라 미솔라라 따따다다 라솔 미솔라 여기 부분 확실하게 해주셔야 돼요. 그 다음에 여기 조금 리듬 새롭네. 여기는 아까 어떻게 되면 요거 거꾸로 해요. 얘가 얘가 뭐를 거꾸로 입었어 지금. 미솔라 따라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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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게 거꾸로 이렇게 된 거예요. 그쵸? 그럼 내가 지금 너무 잘 됐어. 얘를 공부하고 얘를 공부하면 요 리듬은 끝난 거야. 뒤에는 뭐 이제 계속 그런 리듬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요것만 확실하게 해놓으면 꾸미면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. 미솔라솔 라솔 미솔라솔라 미솔랄라 그 다음에 시레레 미레 시라솔 따라람 빠라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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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라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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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미솔파미 미솔파미 이거 아니에요. 미솔파미 미솔파미 미 저 따라해보세요. 미솔파미 미솔파미 이렇게 연습을 해주셔야 돼. 리듬이 안 살아. 아시겠죠? 여기도 아까 연습했다. 어디서? 여기서 여기서 확실하게 공부를 했어요. 자 미파미레 미레 미파미레 미레 여기 연습했으면 다 되는 거예요. 그쵸? 똑같죠? 미파미레 미레 그쵸? 그 다음에 여기도 솔솔라 여기 내가 확실하게 리듬을 해줘야 돼. 솔솔라 시레 미솔 미솔 미레미 미레미 아까 했죠? 빰빠람 빈따람 그쵸? 없어요. 그 다음에 어려운 거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부분만 살려주면 되고 여기도 여기 살려주고 리듬 어려운 거 없어요. 우리가 다 공부했던 거야. 없어요. 아무것도 없어요. 다 똑같습니다. 여러분들께서 이 리듬을 살려주지를 않으면 이 노래가 굉장히 밋밋해지는 거예요. 이런 리듬이 잘 보세요. 이 작곡가가요. 잘 보시면 절대 똑같이 악보를 쓰지 않습니다. 그쵸? 자, 여기도 똑같아요. 솔솔라시레미솔미 그쵸? 여기도 솔솔라 자 여기는 솔솔라 이렇게 썼죠. 근데 여기도 똑같아. 근데 여기는 솔솔라 리듬을 바꿔줬다는 거예요. 그쵸? 시레 미솔 여기 부분을 리듬을 한번 바꿔줬고 그리고 여기도 보세요. 참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 앞에 부분은 시 솔솔라 디다 디디다 이렇게 했죠. 여기도 보세요. 솔솔라 시레 빠밤 리듬 바꿔줬죠. 그러니까 요런 것들 안 살려주니까 노래가 밋밋해 버리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꼭 살려주셔야 돼요. 아시겠죠? 요걸 꼭 그렇게 공부해 주시고 요게 내가 다 됐다 했을 때 이제 비브라토를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. 그래서 요거를 보시고 비브라토 강의 따라 오실 거면 구독하기 좋아요 꼭 누르시고 바로 다음 강의 올라올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꼭 이 강의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색소폰학교 전광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